생각보다 대박이지. 엄청 시원해요. 스카프처럼 다 가려져요. 너무 오늘 더웠다 이럴 때는 섞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지금 너무 더워요. 사실 저희 집이 지금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거의 뭐 그 찜통 가운데서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찜통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 제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여름 저의 이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품평을 한번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으셔서, 그래서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도 오늘 좀 풀어볼까 합니다. 순서는 데일리템부터, 결국에는 이제 피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피부까지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일단 예전에 이런 쿨링 히팅 이런 시트나 팩들이 일본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거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쿨링 패치를 피부에 이렇게 붙여주면 시원한 알로에 겔을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가 딱 바를 때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 지속 시간 생각보다 꽤 길어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보이는 데 붙인다기보다 목 뒤쪽에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쪽에도 이렇게 앞뒤로 두 개 정도 붙여주고, 너무 더울 때는 그 옆구리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겨드랑이 좀 밑쪽 그런 데도 이렇게 네 개 정도 붙이면 훨씬 그 온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잘 쓰고 있고,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라운딩 할 때는 스카프처럼 목이 시원하면 확실히 기온이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예쁘진 않지만 목에 이렇게 스카프처럼 두르고 있을 때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엔 이걸로 그냥 몸을 닦아주시면 이 시원한 느낌이 한 20, 30분 정도 이렇게 온도를 확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이템으로 잘 쓰고 있어요. 우와, 생각보다 대박이지? 엄청 시원해요. 그 짱이야. 이거는 여행 갈 때 사가야 된다. 이 진짜 달라. 정말 제가 촬영할 때 많이 쓰는 템이거든요. 요 결들은 대나무고요. 한지로 만든 부채예요. 한지로 된 부채가 정말 정말 다른 부채와는 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바람이 아주 잘 나고 너무너무 시원하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부채를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더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지 부채도 있고, 이건 그냥 예뻐서 샀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브랜드들에서 그냥 무료로 나눠 드리는 이런 부채인데, 이런 아이들도 가끔씩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다음 일상템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가방에 꼭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해를 진짜 많이 차단해 주는 게 피부에 그 열감을 좀 낮춰 주는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가방 속에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게 타는 게 보면요, 이 귀도 타고 목뒤도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버킷햇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늘이 이쪽으로도 다 생기기 때문에 피부 보호에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아이들은 그냥 가방 안에 이렇게 막 구겨져서 넣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템이어서, 좀 그 할머니 같지만 이런 모자를 아주 잘 쓰고 있고, 이걸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답을 못 드린 이유는, 이게 제가 이태리의 풀리아라는 지방에서 산 모자인데 직접 손뜨개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자를 사서 이렇게 브랜드를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브랜드 살로몬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살로몬에서 만든 러닝 모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얇고 통기성이 좋고 가지고 다니기에 너무 좋아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볼캡은 검정색을 썼을 때 의상 매치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서 잘 쓰는 템이에요. 그리고 이런 라탄 모자들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영화 주인공들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라탄 모자는 너무 예쁜데 모시고 다녀야 되기도 하니까, 저는 좀 가방 안에 좀 막 들어가 있다가 자켓 같은 데도 이렇게 좀 넣었다가 쓸 수 있게 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장점은 뭐냐면 진짜 다 가려져요. 골프 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귀가
기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귀도 가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진짜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골프 칠 때 헤드업을 잘 안 하게 돼요. 공만 끝까지 보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용하게 옷이랑 매칭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얘가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인스타에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선글라스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눈동자 색이 좀 밝은 편이어서 해에 노출됐을 때 눈부심이 좀 심한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을 하고요. 패션 선글라스 두 개와 제가 쓰는 스포츠 선글라스 두 개를 골라봤어요. 이 두 개는 자크마리마즈라는 아이웨어 브랜드인데요. 소량 생산해서 이 선글라스에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게 이 브랜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50개를 만들었는데 149개째를 제가 갖고 있는 거고 이 쉐입이 제 얼굴이랑은 어울리는 것 같아서 라운드 타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렌즈가 약간 블루 렌즈예요. 옆에 보시면 비즈 공예를 이제 하나하나씩 다 박았다고 설명 들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75개 중에 제가 63번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얘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브랜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건지.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제품을 살 때 브랜드를 보고 산다기보다 그냥 제가 좋아서 그냥 예뻐서 뭐 필요해서 사서 브랜드를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설명을 잘 못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다이나핏이라는 데서 나온 스포츠형 고글입니다. 러닝하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건데 골프 칠 때 많이 쓰고요. 시야 확보가 운동할 때 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넓게 봐야 안전하기 때문에 렌즈 쉐입 때문에 이 사이드 각까지 잘 보이고 투명하지만 변색되는 변색 렌즈예요. 그래서 흐린 날에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해가 쨍하게 이제 올라오면 색깔이 변해지면서 눈을 보호해주는 눈이 좀 편안한 그리고 가볍거든요. 프로님들은 보면 약간 이렇게 있더라. 뒤에 이제 걸고 이게 또 렌즈를 운동할 때는 진짜 중요한 게 이거는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선글라스를 이상하게 끼면 공이 안 맞아요. 그 렌즈 어떤 그 각도나 여러 가지가 이 거리감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괜찮아서 제가 잘 쓰고 있는 이건 이제 그 제 친구가 인플루언서 헬로우 골프라고 여러 가지 템들 파는데 제 친구 내에서 이제 제가 산 템이에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색깔 약간 그레이여서 완전 짙은 색보다 약간 이런 색이 여러 날씨에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투명한 계열의 선글라스를 운동할 때는 조금 착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템이 있고 이제 좀 피부 관련한 꿀템들 소개할게요. 다른 아이들도 뭐 다 생활템이었지만 결국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진짜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템들을 셀렉해봤어요.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게 아미노산인데 저랑 친한 골프 프로가 너무 열심히 마시고 있어서 이게 뭐야 해서 제가 사서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야외 활동을 할 때 얘를 그냥 텀블러에 타서 마시는 편이에요.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고 맛도 너무 있어서 수분이 훨씬 빠르게 충전되면서 컨디션이 처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스팅까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정말 제 파우치 안에 잘 들어있는 템이고요. 그리고 이 코코넛 워터를 여름에 많이 마셔요. 이 코코넛 워터는 마실 때 항상 굉장히 차게 해서 마셔요. 그래야 훨씬 맛있고 저는 워낙 코코넛 워터를 좋아해서 사실 실온으로도 많이 마셔도 괜찮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차게 해서 드시거나 얼음에 드시면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골라봤습니다. 뜨거운 열로부터 피부가 좀 건조해지면서 손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여름에는 리치한 제품보다는 수분이나 진정 이런 회복에 도움을 주는 조금 라이트한 제형이 더 손이 가게 되고 좀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리쥬란 더마힐러라고 좀 진정 보습에 강한 라인을 쓰고 있어요.
보통 화장품 쓸 때 제가 그냥 한 계열로 그냥 쭉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 가지 좀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왕이면 같은 라인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야외 활동을 한 날은 일일 1팩을 생활화하고 있어요. 빨리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게 마스크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 마스크팩은 올리브영에서 거의 베스트셀러로 제가 알고 있어요.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씻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는 동안 마스크팩을 하고 말리고 이제 떼고 이 화장품 라인을 쓰는데요. 수분을 충전시켜주는 느낌이 굉장히 좀 빠르고 시트팩이 이제 피부에 잘 붙어있는 밀착감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세수도 많이 하고 자주 씻기 때문에 선블락 같은 거 바른 날에 이것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거품 세안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산뜻하고 라이트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의 픽 클렌징 폼입니다. 뭐 잠깐 손 한번 씻고 올게요. 네. 다시 돌아왔어요. 손을 씻어야 되니까 그 힐러 라인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템은 사실 이 크림이에요. 이상하게 여름에 좀 너무 덥고 지치니까 마스크팩까지 하고 토너 바르고 앰플 바르고 크림 바르고까지 못하게 되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스크팩을 한 날은 그냥 좀 스킵하는 편이고 안 한 날은 이렇게 좀 꼼꼼하게 토너부터 열심히 이제 바르는 편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르기가 좋아요. 그리고 라이트하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템인데 너무 오늘 더웠다 이럴 때는 이 알로에 겔을 크림이랑 섞어서 발라줍니다, 피부에. 그러니까 한번 얇게 바르고 흡수시키고 그 다음 좀 두껍게 발라주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좀 피부 보호막이 생기면서 그 알로에 때문에 진정도 되고 급할 때는 저는 진짜 이 크림 하나만 쓰는 것 같고요.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섞어서 바디와 페이스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 채널 페이지에 오시면 우측 제일 끝에 스토어라는 이제 창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토어에서 엄지원의 픽 제품들 또 같이 함께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또 저희 구독자분들 관심 있으시면 조금 더 좋은 가격대에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런 기능이 있어서 한번 접목해 보고 있어요. 리뷰란에 이외에도 또 다른 그 이벤트들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 통해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스크린 자외선 차단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다양한 자외선 차단제를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데 일단 뭐 집에서 나올 때는 기초 제품들을 바를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잖아요. 한번 1차로 바른 다음에 외부에 있을 때는 선스틱으로 이런 특히 목 라인, 귀 라인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좀 터치해주면 훨씬 좋더라고요. 종아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넓은 부위를 바를 때는 다리라든지 팔 이렇게 라운드보다는 좀 스틱으로 길게 된 게 조금 더 바르기 편해서 얘가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 보송보송? 무겁지 않다고 표현해야 되나? 얼굴이라든지 이런 작은 부위에 사용하고 면적에 따라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스프레이를 많이 써요. 지금은 이제 이 제품밖에 없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는데 너무 많이 여름휴가를 제가 다녀와서 다 쓰고 지금 남아있는 건 이 아이지만 선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자주 뿌려요. 그냥 이렇게 약 이렇게 한 번씩 시간 날 때 뿌려줍니다. 추가적인 걸 할 때는 이렇게 선스틱이나 선스프레이를 제가 가지고 다니고요. 집에서나 그 다음에 뭐 샤워하고 나서 혹은 야외 활동을 할 때 얼굴이 어찌됐건 열감이 저는 좀 있는 타입이어서 열을 떨어뜨려주는 용으로 이 미스트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이 브랜드 두 개 다 미스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시죠? 이 분사량이 브랜드마다 다 다르고 퍼짐성도 다 달라서 본인들에게 맞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소개하는 건 참 재밌는데 뭐랄까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제가 평상시 굉장히 말이 많은 타입은 아니거든요. 뭔가 어색하지만 저의 여름템들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피 쪽에 관심 진짜 많고 헤어 두피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템들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템들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올려볼게요. 너무 더운데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원한 거 드시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을 찾는 친구는 한살 암컷 미스견 마리아입니다. 구조 당시 다른 개의 죽음을 목격했던 마리아는 처음 시설에 와 사람들을 경계했지만 서서히 사람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마리아는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난감 공놀이를 아주 좋아해요. 차분하면서도 밝은 성격인 마리아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